안녕하십니까. 금요일의 과학 터치 도입 강연을 맡은 대구 이곡초등학교 교사 김정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무게중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알아볼 순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쌓기, 무게중심 구하기, 무게중심의 이동, 무게중심 더 알아보기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쌓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돌탑을 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사진들입니다. 사람들은 마을 어귀에 돌탑을 왜 만들었을까요? 마을의 발전과 안녕을 위해서,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죠. 그러면 이 돌탑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아래는 넓고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피라미드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왜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왕의 시체를 보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중론이죠. 피라미드는 어떻게 쌓아 올렸을까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아래는 넓고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로 쌓았습니다. 피라미드의 쌓는 모양이 사각불 형태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라미드라는 말이 각불, 특히 사각불 모양 또는 돌이나 벽돌 등을 층층이 쌓아 만든 뿔 형상의 거대 구조물을 총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형태의 피라미드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삼각불, 사각불, 원불 등의 피라미드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사진은요. 돌탑입니다. 작품 속에 돌탑이 보이시나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진 속 인물은 빌덴이라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소살리토에서 돌 밸런싱으로 작품 활동을 하는 조각가이자 행위 예술가이지요. 원래는 창고지기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샌프란시스코 해안에 따라 자신의 돌 조각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사키의 달인입니다. 멋진 작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변남석 씨입니다. 잠시 영상을 볼까요? 영상이 길지만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하죠? 변남석 씨처럼 물건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무게중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의가 끝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게중심 구하기입니다. 여러 모양의 물체에는 무게중심이 존재합니다. 원도 있고요. 사각형, 구, 정육면체도 있습니다. 방금 본 원, 직사각형, 구, 정다면체의 무게중심은 바로 무게중심의 대칭에 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각형의 무게중심은요. 세 중선이 만나는 점이지요. 이들 물체의 무게와 같은 힘으로 그 무게중심을 받쳐주면
물체는 수평으로 평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로 나누어 규칙적인 모양, 물체의 무게중심 구하기, 그 다음에 불규칙적인 모양, 무게중심 구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규칙적인 모양, 물체의 무게중심 구하기를 간단하게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방금 본 영상처럼 각 지점을 선으로 그은 다음 가운데 지점이 무게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규칙적인 모양 물체의 무게중심 구하기는 물체의 한 점을 실에 매어 공중에 매달면 무게중심은 매단점에서 아래로 그은 직선 위에 오게 되어 물체가 정지합니다. 평면 물체의 직선을 두 개 표시하면 두 직선이 만나는 점이 물체의 무게중심입니다. 세 번째에는 무게중심의 이동이 되겠습니다. 물체의 무게중심을 이동시켜 볼까요? 처음에는 두 개의 기둥 사이에 무게중심이 있었으나 카프라를 쌓으면서 무게중심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기둥 카프라를 하나 빼어도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 방향으로 쌓아 무게중심을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무게중심을 아래로 이동시키는 아래 그림을 보면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림에서 포크 없는 감자의 무게중심은 C1으로 세울 수 없었으나 양쪽으로 대칭이 되게 포크를 꽂아주게 되면 C2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포크의 역할은 무게중심을 C2로 이동시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컵 위에 동전 세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리컵 가장자리에 동전을 세울 수 있을까요? 어렵죠? 여기에 포크를 사용한다면 좀 더 쉬워지겠죠. 저도 성공을 했답니다. 빈캔 세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빈캔 세우기를 해보신 적 있으시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달리하면 가능하기도 합니다. 원리를 보시면 빨간 점은 빈 캔의 무게중심이고 파란색은 물의 무게중심입니다. 물을 넣어줌으로써 전체 무게중심을 이동시켜 안정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도전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바깥에서 받쳐줄 수 있는 물체를 이용하거나 바닥과 닿는 부분에 무거운 줄을 끼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가 바로 오뚜기입니다. 변남석 씨의 영상 기억하시죠? 변남석 씨의 돌 세우기 방법, 비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형체가 있고 무게가 있어야 한다. 아래 받침들과 위 돌이 수직으로 만나야 한다. 정확한 중심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무게중심이 바닥과 수직하면 안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게중심 더 알아보기입니다. 여러분들 비탈길 오르기
보셨습니까? 이렇게 생긴 것이지요. 이 원리를 살펴보시면 무게중심은 물체 각 부분에 작용하는 중력들이 모아지는 작용점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물체의 무게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도록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지점이지요. 중력이 있어야 무게가 있고 그래야 무게의 중심이 있겠지요. 무게중심은 아래에 있을수록 안정합니다. 오뚜기는 아랫부분이 무겁게 만들어져 바닥과 가까운 곳에 무게중심이 위치하지요. 때문에 넘어져도 금방 균형을 되찾고 다시 일어나요. 실험에서 깔때기 모양 두 개 입구 부분을 맞붙이면 깔때기가 마주 붙은 중심부가 무게중심이 됩니다. 바퀴가 굴림대를 따라 올라가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 그림처럼 바퀴의 중심부가 점점 굴림대에 가까이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퀴 자체는 언덕 위쪽으로 올라가지만 바퀴의 무게중심은 바닥에 가까워져 가는 것이지요. 때문에 동력 없이도 자연스레 경사진 비탈길을 따라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랍니다. 오늘은 균형 예술, 무게중심을 잡아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